강호에는 강호의 질서, 황실에는 황실의 법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존중하며 지내왔거든. 대마두아, 강호를 어지럽힌 걸론 성에 차지 않는가? 황궁에 쳐들어와 혈검을 일으킨다! 혈검이라니 말이 심하네. 무릎 꿇으면 살려줄 텐데. 혈검이라니 말이 심하네. 덤비는 놈만 골라주길게. 나는 황제의 동생이니 나도 황실의 지분이며, 내가 어찌나 잘났던지 황제 영민이 날 추방했지. 한참 신나게 놀다 강호가 조금 지겹더라. 도급 황실로 가야겠어. 불만 있으면 죽여줄게. 난 속이 잔인하지만 금방 끝내게 알아풀 거야. 형님 오랜만이요. 지금 관계는 이제 없단다. 놀랄 거 없어 내가 있잖아. 아니, 대박. 내 검을 받아라. 아, 우리 조카님 납작 엎드리면 살려줄까 했는데 안 되겠네. 강호를 어지럽히다가 돌아와 병석에 누운 형을 살해하고 황제를 잡기라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아이고 무서워라. 언젠가 네 놈을 잡아 피고름 주머니로 만들어주마.